자, 3차원 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3차원 이제 문제도였죠? 자, 문제도였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델링은 어느 정도 좀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셨는데, 뭐가 되냐면, 테두리가 아예 안 나와요. 테두리 아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수검난도 없죠? 그 다음, 부품난도 없죠? 자, 이러면 거의 점수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위험하고, 그다음 모델링한 것도 좀 여기 품본 같은 거다 빠졌고요. 품본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좀 동영상 다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품본을 다 빠졌고 테두리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뭐냐면 보면 여기 이렇게 쓸데없는 이 시트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또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꼭 모델만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 모델만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리드웍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솔리드웍에서 우리 파일 열기 들어가서 그 A3 3차원 도면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A3 테두리를 불러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미리 만들어 놓은 A3 테두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고 이거 건드지 말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다른 거 건드지 마시고 그냥 곧장 마침 버튼 누르셔야 돼요. 이게 변환돼서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용지 크기하고 뭐 글자 굵기, 선 굵기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우선 용지 크기 맞출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지에서 여기에서 아, 그다음 시트지 여기 보시면 아래, 왼쪽 아래 보시면 모델이 나오죠? 바로 오른쪽에 또 시트를 추가하는 거 있죠? 절대 이거 누르지 마세요. 그냥 모델입니다.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모델. 이 상태에서 용지 크기 맞출게요. 우측 버튼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속성, 자, 프로퍼티스 속성 들어가서 1대1이고요. 1대1이고 용지 크기가 A3가 420에 297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굵기, 아, 글자 먼저 맞출까요? 글자 전부 다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에서 여기 폰트 있죠? 글꼴 들어가셔가지고 굴림이라고 했죠. 굴림이고 3.1로 돼 있죠. 굴림으로 3.1로 해서 확인. 그래서 글꼴 맞춰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품명 동력 전환치는 이거는 제목이라고 했죠. 제목은 따로 또 잡으셔서 폰트 안에 들어가서 굴림의 굵기에서 5mm 하라고 했죠. 5mm. 아, 그 다음에 3D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요게 각법이 없다고 했죠? 각법이 없고 척도만 이걸 오토캐드에서 미리 해주면 편하겠죠? 척도만 또 1대1이 아니고 3D는 NS입니다. 대문자로 N 슬러시 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넌스케일이라고 했죠? 비례척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선의 굵기. 자, 선의 굵기 하려면 이 도구 모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 나오게 하려면, 이 위에 커맨드 메뉴에서 아무 데서나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라인, 선형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라인 포맷이라고. 그래서 선형식 아이콘을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요 중심하고 이렇게, 크러쉬박스, 오토캐드 똑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크러쉬박스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추가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테두리하고 중심마크하고, 그 다음에 선 하나, 요거 하나, 더. 얘네들이 초록색이었죠. 초록색은 구선 굵기가 0.35였죠. 0.3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 선의 굵기가 다르죠, 여기가. 제가 좀 잘못 불렀나 봐요. 이 선의 굵기는 제일 가려놓은 거 0.18로 우선 해놓고 해야 되겠죠. 우선은 전체가 다시 선 굵기 0.18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0.18. 제일 가는 게 0.18입니다. 시험 볼때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이렇게 중심 마크하고 테두리 선,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수직선, 여기까지가 0.35 초록색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 있죠? 그 노란색 여기 있죠? 이 노란색은 0.25. 시험 볼때 0.25였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도형 배치할 때 가급적이면 이거 쓰세요. 오른쪽에 빗바레트 있죠? 이거 쓰는 게 편해요. 그냥 이걸로 불러오는 게 편합니다. 이걸로 해서 땡땡땡 버튼 누셔가지고, 거기서 뭐 다른 사람 거 불러오면, 2019거 불러오면 뭐 본체다. 본체 뷰가 여기 쭉 팔레트에 나열되거든요. 여기서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게 뭐냐면, 이거 불러오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게 글자가 변경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빠꾸 할게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빠꾸가 안 되네요, 지금.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오토캐드 while 이걸 불러오고요. 그냥 이거 붙잡맞춤하라고 했죠? 맞춤하고 그다음 속성 들어가서 속성 프로퍼티 들어가서 사용자 크기로 용지에서 420에 297이라고 했습니다. 마치고요. 그다음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글꼴 폰트 굴림에 보통이 3.1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두 개만 따로 선택해서 포트라서 이두 개는 굵게 5mm라고 했죠. 타이틀이니까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선 굵기 그선 형식이라는 도우모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 다 선택해서 우선은 선 굵기를 제일 가는 거 0.18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크로시박스로 컨트롤 눌러서 잡아주신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0.3으로 하시고 그다음 노란색 0.25로 하겠죠. 따로 하나 선택해서 0.25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 팔레트를 이용해서 도형 불러오죠. 자, 이럴 때는, 이게 아까 이렇게 막, 불러오면 이게 흐트러져 모양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 선택하시고요. 잘라내기 복사합니다. 컨트롤 X에요. 컨트롤 X 하시고, 자, 여기서 아무 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에디터 시트 포맷, 그러니까 시트 형식이라 있을 거예요. 시트 형식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트 형식 편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시고요. 여기다 이제 컨트롤 V 갖다 붙여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위치가 안 맞죠?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선택하시고요. 이 스케치에서 스케치의 이동이요. 이동입니다. 요소 이동을 눌러주는 겁니다. 누르고, 자, 이 모서리 잡고 마우스를 찍고요. 그다음 눈대중으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서 눈대중입니다. 이 끝에 잡으면 안 되고요. 끝에 잡으면 이 중심마크 잘려버리잖아요. 중심마크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트래킹을 쓰면 좀 편하겠죠. 자, 눈대중입니다. 눈대중으로 해서 이렇게 용지 안에 테두리와 중심마크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확인 코너 있죠? 이거 누르든지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아무 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에이터 시트. 나갔죠. 나가면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차원 인트리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할 때 선택이 안 되죠. 이렇게 얘를 선택하려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넣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야지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차원을 달리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제 뷰 팔레트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뷰 팔레트에서 땡땡땡 버튼 넣어가지고 자 거기에 본체다 이렇게 불러와서 자, 그래서 정면, 우선 아무 데나 불러오시고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1시. 자, 불러온 다음에 마우스를, 자, 끄는 거예요. 1시 반이요. 1시가 지금 11시죠. 11시에 끌고, 한번더 이렇게 1시에 끌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밑에가 살빼기가 돼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밑에가 보여주기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가 된게 뭐냐면, 밑에 살빼기를 안 했네요. 지금. 그쵸. 살빼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ES로 종료하시고, 요두 개를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더 편해. 얘는 지워버리고. 뷰 팔레트를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여기 음영 처리하셔야, 모서리가 있는 음영을 하시고, 여기 쓸데없는 나사, 이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석에 들어가서, 자, 이 나사 표시, 이건 2D에 쓴 거라고 이제 끄고, 그 다음에 음영 표시, 음영 나사산 있죠. 얘를 눌러주셔야지만, 이렇게 나사산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으면 두개다 선택해가지고 스케일을 자, 뭐두배 이렇게 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사용자 정의로 하셔가지고요. 앞에 숫자가 커야지만 커진다고 했죠. 한 1.3대 1 이렇게 많아봤자 1.3이라고 했죠. 어이구 너무 크다. 1.1대 1로 할까요? 이것도 크네요. 1.1대도 자체가 너무 크네요. 이거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1대 0.8. 아, 두의 숫자가 이제 커야지만 어떻게 작아지는 거죠? 1대 1.2 정도 이렇게
뭐, 이 정도, 아, 이것도 크네요. 한 3? 3, 한5 정도로 해야 되겠는데요? 1.5, 이 정도 해가지고 크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일단 품번은 옵션 들어가서 도면에 들어가서 주석에 들어가면, 아, 주석이 아니, 주석, 도면입니다. 주석 들어가면 여기에 데이터미러, 아, 여기. 저기, 자. 품번 있어요, 품번. 품번 누르셔가지고요. 이 폰트로 굴림을 하셔야 되고요. 굴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5mm라고 했죠. 굵게 5mm입니다. 굵게 5mm 하시고요. 오케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신 다음에, 주석에 품번 눌러서, 사용자. 텍스트를 바꾼 다음에 여기다 1 쓰고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했죠. 아, 그때 레이어 중요한 거. 레이어 0번을 하라고 했어요. 레이어 0번으로 해서 이제 대충 가운데 찍으라고 했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꼭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도를 하면, 여기, 얘는 주물이라고 했죠. 주물은 다 필렛이 들어가야 되는데 필렛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리브의 두께가 틀려요. 이 노브의 두께는 한8 정도 되고요. 얘는 8 정도 되고, 여기는 지금 한6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어요. 밑에 파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굳이 이렇게 밑에를 바라볼 필요가 없네요. 이게 파진 게 아니니까. 이게 파진 게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밑에를 바라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파진 게 아닙니다. 이건 밑에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쵸? 아까처럼 간편식에 한 것처럼 그냥 투성을 해주시면 돼요. 품번 테두리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두께가 좀 틀리고 지금 간편식은 두께를 똑같이 한것 같고 그 다음 필렛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다 주물이라고 했죠. 주물을 닫지 않으면 다 필렛이 들어가야 되고요. 필렛이. 근데 순서가 이거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R3이라고 했죠. 순서가 얘가 먼저 다돼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쭉 따라 형식으로 필렛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현재 나사 안 보이고, 그 다음, 여기 니플 들어왔죠. 이걸 니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윤활유 집어넣으면 유증기가 발생하겠죠. 그걸 새는 걸 방지하는 거고요. 니플 또, 가스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패킹에 검정색이, 패킹 자리 파주셔야 되고요. 또 니플이 불완전 나사보예요. 불완전 나사보는 이게, 불완전 나사보 잠기질 않아요.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더 파줘야 돼요. 여기까지. 체결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더 파주고 나서, 그 다음 나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니플 넣으면 약간 복잡해요. 이게 패킹 자리 파고요. 불완전 나사 파고 그 다음 나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예 안돼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아예 안돼 있고요. 그래서 필렛 안돼 있고 제대로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나사 여기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한번 파고 패킹 자리 그 다음 불완전 나사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나사 안 보이죠, 지금. 주석에서 나사, 음영 나사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틀렸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는, 축도 나사가 아예 없어요. 아이고, 축에, 여기 나사 있잖아요. 너트가 앞나사잖아요. 그러니까, V벨트 프리나 스퍼 기어가 탈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트가 있으니까 앞나사를 여기 수나사 축의 끝에 수나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안 빠지죠. 그래서 그게 아예 안돼 있죠. 수나사가 아예 안돼 있고 돌리는 것도 키움이 12시에 있어야 돼. 이건 중요한 부위입니다. 키움이 12시에 있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나사 또 센터도 안돼 있고요. 자, 많이 안돼 있죠. 이것도 센터 안돼 있고 뭐 오실 못하기 이런 것좀 잘하셨고요. 잘하셨는데. 그런 게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나사가 제대로 안돼 있고요. 나사할 때, 이게 불완전 나사보 같은 경우는 뭐 나사다. 그러면 솔드워크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여기다 할게요. 이 활을 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축을 열게, 그냥. 축을 열면, 주려면 여기다가 좀 하얗게 보라는데 흰 단색 좀 환하게 보라고 했죠. 좀 진하게 어둡게 잘 보면 안 좋잖아요. 그다음 나사산 저는 지금 안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명령의 커맷 명령의 주석이라고 했죠. 주석에 나선 표시 이럴 때 집어넣으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해서 위에 모서리입니다. 못하게 위쪽에 이게 호칭경이잖아요. 거기에 M이 나오고 자동으로 이제 여기 케이스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 M8 이렇게 정해지네요. 하고 그다음에 거리값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거리값 주시면 돼요. 자료제에서 거리값 뭐 예를 들어서 뭐 10mm다. 10 엔터 이렇게 주시면 된다고요. 거리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8은 아니네요. 너무 작네.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스케치 편지 이거 피처 편지 들어와서 원래 찍으면 그 정확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지금 8이 아니고 한 얼마 정도 되나 이게 봐야 되겠는데요. 얼마 정도 되죠? 14 되네. 14. 14입니다. 그럼 M이 14라는 거죠? 자, M이 14. 하고, 뭐, 깊이, 얼마? 대충, 15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주신대. 브라인더로. 그래서, 주석. 주석에 들어가서, 나사 표시 꺼버리고, 그냥 나서 이런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나사산 나왔잖아요. 근데 도면상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면상에서도 반드시 이 솔드웍스의 도면상에서도 한번더 하셔야 돼요. 도면상에서도 나사가 보이려면 반드시 주석 들어가서 주석에 음영 나사산 반드시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켜셔야 돼요. 그걸 안 켜서 안 나온 겁니다. 켜서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 나사, 센터 다 하셔야 되고, 기어는 잘 하셨는데 못따기 안 되어 있네요. 축이 끼어드라인 거니까 여기 이쪽과 이 축, 여기 구멍, 이 파이에 C1로 얘는 좌우 대칭이죠. 그럼 양쪽에 못따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못따기 해주시고 그것만 해주시면 기어는 잘 하셨고요. 스퍼 기어는 잘 하셨고 그만 하시면 그다음 VF3도 마찬가지로 끼어들었는데 못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끼어들었는데 못따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라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방법을 쓰세요. 이 방법 뷰팔레트에서 풀리 이렇게 불러와서 풀리가 나열되죠. 여기서 정면 이렇게 불러오고 우선 밖에 아무 데나 불러와서 이게 11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시 이거 빼서 이런 배치하는 방법. 그다음 키움이 이렇게 측면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릴 때는 측면에 있다 하더라도요. 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키움이 12시에 가 있게 있어야 되고 아 그다음 튀어나온 게또 틀렸네. 틀렸네 이게 또. 이 약간 튀어나온 보스라고 본다고 했죠. 이 보스가 여기 있나요? 문제도에 보스가 없잖아요. 이건 그럼 스포기도 잘못 그렸겠나 보다. 이건 와셔입니다. 해친 반향이 틀리잖아요. 틀리면 다른 물체가 되는 거예요. 해친 반향 틀리죠? 얘는 와셔. 와셔는 덧대주는 거잖아. 이거 와셔입니다. 이 와셔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건 기성품이에요. 볼트나 너트, 와셔. 그살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셔를 그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해친 반향이 틀리고 해친 간격이 틀리면 그건 다른 물체예요. 그걸 그리셨네. 그거 다 틀렸네,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틀렸고, 그러니까 여기 더 튀어나왔겠죠? 이 스퍼기어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왔겠죠?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또 들어가는데 C1 못하게 하고요. C1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바라본 관점 좀, 키움 12시, 12시에 가 있게 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때부터 12시에 가 있게, 이것도, 이건 12시 아닙니다, 지금. 12시에 가 있게 해주셔야 돼요. 12시에 도면 좀 환하게 하시고, 어둡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커버 같은 경우는, 커버는 지금 뭐가 또 문제냐면 카운터 보링인데 그 오실드랑 구멍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구멍이 제대로 크기가 맞나 이게 또 오실하고 그다음 끼어들한 데가 또안 맞아요.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이게 너무 얇아요 여기가 너무 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끼어 그다음에 C로 바깥쪽에 못하게 하셔야 되고 이거 다시 자로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두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가 아예 없어요. 지금 보면 이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두께가 아예 지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는 지금 두께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뭐 1mm 정도 있으려나? 그게 아니죠. 딱 봐도 이거 같은 경우 한 1mm 아니면 한 3mm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위가 지금 틀렸어요. 끼어들었는데 여기가 여기 두께가 다 틀렸고, 그다음 오실도 아 여기 커버 같은 경우도 이 구멍이 12시와 6시 이렇게 딱 수직으로 12시, 6시인가 아까 뷰파레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빼세요.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손을 돌린 거 보기 안 좋아요, 지금. 이러면 더 관점이 더 많이 더될 것, 뭐더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거는 다시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테두리 윤곽선도 없고, 중심막도 없죠. 그 다음에 수건난, 이거 수건난 없으면 누가 그린지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죠. 그 다음 부품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아까 플랫, 나사, 그 다음 리프들한테 도움 파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수나사, 축에, 키움 12시라고 했고요. 또 센터 만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풀이나 기어에 약간 와셔, 그럼 빼줘야 됩니다. 와셔는 빼주셔야 되고, 양쪽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 둘다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아까 전에 커버는 틀렸고, 딱 12시, 딱 수직으로 구멍이 12시, 6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돌리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돼서 3D가 배점이 10점이라고 했죠. 10점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많이 줘도 3점이에요. 3점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줘도 지금. 근데 이건 3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볼게요. 이 테두리가 있으면 그나마 3점이고, 테두리가 있으면 3점이고, 테두리가 없는 경우에는 3점도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번에 좀, 우리 어느 정도 점수 받으시려면 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